15일 방송된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이용식의 딸 수민 양이 4월에 결혼하기로 해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동안 이용식의 결혼 반대로 이들이 방송용 커플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원혁 부모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는 파주 다사랑 교회의 원용태 목사인데 부모님은 교회의 꼭대기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사랑 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교회로 목사님이 파주 다사랑 교회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들을 보면 교회의 신도들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 화목하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용식은 전국의 행사를 다니면서 원혁의 장인 어른 행세를 하면서 출연료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그동안 이용식이 원혁과 딸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 기자 출신 유튜버의 폭로와 몇몇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실제 원혁의 모습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딸의 결혼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는 이용식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반응까지 나오게 된 것이며 원혁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원혁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지만 무직과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2017년 1월에 선 무대가 마지막 공연으로 그 이후로 경제 활동이 전혀 없다고 하니 당연히 인지도도 없습니다. 그는 뮤지컬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1988년생으로 올해 36세입니다. 그는 워낙에 무명에 가까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편이며 뮤지컬 관계자들에 의하면 출연한 작품들이 상업작품보다는 동호회 작품에 가까워 뮤지컬 배우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시간의 서커스, 피자바보, 사랑향기, 그대와 영원히 등 다수의 작품에 나오긴 했지만 이 작품들은 상업작품보다는 동호회 작품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파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평창동의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에 이용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평창동은 부천으로 유명하고 이용식이 살고 있는 평대의 집은 고가의 빌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식은 50년 동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재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룸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용식의 집에 들어와 처가집의 재산을 보고 대릴사위가 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혁의 부모님께서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혁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 활동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이용식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어려웠겠죠. 원혁의 집안이 별 볼 일 없어 너무 처가집 떡을 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더라도 이용식은 딸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용식은 딸 수민에게 대단한 사랑과 아끼는 정성을 쏟아내며 그녀의 결혼에도 엄청난 감정을 품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교회에서 사랑을 키웠으며 이용식이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건강 상태와 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식은 두 눈이 보이는 듯한 외모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뇌경색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용식은 자신의 결혼 생활 8년 내내 자식이 없었을 때의 마음의 고뇌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과 북한에서의 어려운 시기를 겪은 이야기도 털어놓았는데요. 이용식의 가족은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지자 어머니는 인민군에게 끌려가 열흘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친정을 향해 피난을 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때였는데 아버지는 북한에서 가장 빠른 배인 샛별로 타고 처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샛별로 타다가 바람이 강해져 대청도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용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은 1983년에 부인 김혜선과 결혼하여 딸 이수민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방송 녹화 중 이용식이 우연히 김혜선을 만나고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은 김혜선에게 얼굴을 보게 된 순간 당시 뽀뽀뽀 출연 중이었는데 그의 귀여운 외모가 좋은 첫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녹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서세원이 데이트 대리인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서세원을 데이트에 보내며 시간당 3만 원을 지불했고 서세원이 아니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김혜선과 이용식 부부는 김혜선이 미국으로 회사 파견을 가게 되면서 연애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김혜선이 휴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이용식이 그녀를 못 가게 하려고 비행기표와 여권을 찢어버렸고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며 못 가게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983년 10월 8일에 쉐라톤어커 1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은 코미디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의 삶에서 가장 아픈 시기 중 하나가 바로 결혼해서 자녀가 없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 생활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서로에게 소홀해졌고 혼자서 머리를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용식이 우연히 옷방의 서랍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벤의 저고리, 아기 방울 버선 등 아기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혜선도 비밀리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고 이로써 이용식도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용식과 김혜선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이용식은 촬영 후에도 묵묵히 아기 옷을 정리하면서 아이를 기다렸고 결국 8년 만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 후 8년 만에 얻은 이수민은 이용식과 김혜선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고 이용식은 이수민을 아끼며 키워갔습니다. 이용식은 이수민이 어린 시절부터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민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이용식은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친구와의 여행을 허락한 이용식은 숨어서 이수민을 따라가면서 미행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은 처음에 여행 친구가 남자일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걱정하다가 진실을 알고 나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수민은 이용식의 오해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미있게 언급하며 그의 행동에 감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였는데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보름 뒤 이용식 자신도 비슷한 증세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녹화를 위해 준비하던 도중 심장 통증이 발생하며 쓰러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삶이 지나간 플래시백이 머릿속에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용식은 앰뷸런스 차 안에서 숨지는 듯한 생명이 지나가는 듯한 경험을 겪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딸 이수민과의 약속, 특히 결혼식에서 딸을 자신의 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순간까지만이다. 도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식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대에서 딸 수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순간에 생명의 의지를 얻었습니다. 딸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기도가 자신을 격려하고 살아갈 힘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방송에서 망막혈관 폐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눈과 중풍 등 여러 가지 건강 이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사랑과 지지에 의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식은 두 눈이 보이는 듯한 외모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 병원을 찾지 않았고 몇 일 후에야 점점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방치되었고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한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용식은 사업에 집중하며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터져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용식은 한쪽 눈을 잃고 나서 현재 남은 한쪽 눈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경색과 관련하여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용식은 사업 외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눈의 상태를 가족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며 딸 수민과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은 4월에 다가온 수민 양과 원의 결혼을 축하하며 두 사람이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